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를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총 씨랑 저랑 가장 기대하고 있는 리버브 그렇습니다. 시간이다. 골든 리버브레이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가 설계하고 개발한 골든 리버브레이터 스테레오 이펙트 페달은 강력한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어떤 페달보다 음향적으로 정확한 리버브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스톤박스에서 경험하지 못한 스프링, 플레이트, 빈티지 디지털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1950년대 스튜디오를 꽉 채우던 플레이트 리버브부터 60년대 클래식한 기타 앰프의 진공관 스프링 리버브 및 경이로운 알고리즘의 빈티지 디지털 리버브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아름다운 클래식 리버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이 설명에서도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상품 설명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스톤박스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운드가 이 UAFX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익숙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사운드를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이 사운드를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게 이 시청자분들께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저희 오디오 오퍼를 보는 인우 씨도 한 편이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 사운드가 단순히 그냥 특이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네. 완벽한 상황에서 유니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완벽한 상황에서 유니크하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해 주는데 이 골든 리버브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스프링 65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스프링 리버브 에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빈티지 진공관 스프링 탱크의 모든 스플래시, 드립 그리고 스플랫을 캡처하였다. 스프링 65라고 하면은 뭐 트윈 리버브 사운드겠죠. 뭐 다음은, 디럭스 리버브 아니면 뭐 트윈 리버브 둘 중 하나겠죠. 다음은 플레이트 140 UAD의 플레이트 리버브 모델링을 바탕으로 세 가지 독일제 플레이트 리버브 사운드를 통해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반 헤일런의 전설적인 기타 톤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홀 224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렉시콘 224의 룸, 스몰, 라지 그렇습니다. 홀 디지털 리버브 알고리즘을 구현했다라고 합니다. 끝없는 리버브 테일과 러쉬 모듈레이션으로 새로운 음향의 풍경을 창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셜 오디오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하게 되면 빈티지 디지털 플레이트 및 챔버 224 리버브를 또 무료로 추가 제공을 한다라고. 챔버, 그거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플러그인을 하나 구입을 할 때 가격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추가적으로 등록만으로 빈티지 디지털 플레이트와 챔버 224 리버브를 무료로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다 시리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이 리버브 테일 시간을 조절합니다. 프리딜레이 리버브가 시작되기 전 시간을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베이스 리버브 테일과 저주파 응답 또는 감쇄를 조정합니다. 트래블 리버브 테일이 고주파 응답 또는 감쇄를 조정합니다. 모드 선택한 리버브에 추가되는 모듈레이션 양 및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펙터 타입 리버브 모델을 변경합니다. 스토어 스위치는 현재 사운드를 프리셋에 저장합니다. 녹색 프리셋 풋스위치의 리드가 빠르게 깜빡일 때까지 스토어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바리에이션 ABC 각 리버브 모델에는 이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는 변형 이펙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레프트 풋 스위치 현재 노브와 스위치 설정으로 라이브 모드 효과를 켜거나 껍니다. 라이트 풋 스위치 저장된 프리셋 설정으로 켜기와 끄기를 전환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UAFX 시리즈가 동일한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이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렉 장비들을 보기만 하고 난 너무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다뤄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스톤박스 타입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그렇습니다. UAD 사운드를 가져다가 무대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위에 스프링 65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부터 들어볼 텐데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좋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앰프의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정확하게 캡처한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앰프의 스프링 리버브의 이 가장 아름다운 스위스 팟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노브를 디테일하게 만져가지고 딱 찾아낸 사운드를 그냥 뽑아다가 넣은 듯한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연주자들의 부담도 덜어주면서도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상태에서 바리에이션 스위치를 B로 좋습니다. 시까지 들어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노이즈도 전혀 없고요. 이 사운드가 이렇게 뒤로 간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고 굉장히 완벽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이 연주자가 생각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페달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플레이트 리버브 사운드로 들어볼 거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버브죠. 아. 아, 나 참 미쳐버리겠네. 이 코드를 빡 긁었을 때 그 발생하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 잔향. 아, 이게 진짜 질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이게 확실히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뭐 저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기조가 정말 다릅니다. 네, 정말 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UA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UAD 플러그인에서 그 느꼈던 느낌들이 젖어 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저는 이걸 기타 앰프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상에서 모니터 스피커 그 가공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컴퓨터가 안에서 만들어내서 네. 우리 귀로 만들어주는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그게 아날로그로 와서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은총 씨가 박박 긁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바리에이션 스위치를 B로 네. 와, 나 진짜
진짜 오랜만에 기타 치면서 미간에 이거 오네. 주름 오네. 아, 리뷰해야 돼. 계속 친다 이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실제로 집에서도 홈레코딩도 진행을 하고 플러그인도 많이 쓰고 무대에서는 이펙터를 사용하는 많은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네. 연주자들이 UAD의 이러한 압도적인 사운드를 인정을 하지만 무대에서 그 사운드를 그대로 사용할 때 뭐 노트북도 필요하다든지 뭐 다양한 장비들이 맞습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은총 씨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앰프랑 이 이펙터가 물렸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사운드가 또 있어요. 그 사운드와 이 플러그인의 갭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연주자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그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퀄리티의 렉을 간편하게 스톤박스에다 담아서 무대 위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네.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C. 제가 이때까지 리버브 패드에서 뭐 플레이트 많이 달려 있는 것도 우리가 리뷰하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뱅크나 탱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네. 뱅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엔진이라는 네. 표현을 써 가면서 그걸 했을 때 플레이트 리버브로 딱 설정 셀렉트를 해서 들어 본 것 중에 사실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뭐 근데 이제 그거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게 몇 제품이 없거든요. 몇 개 없어요. 정말 여러분도 알고 계신 저희가 늘 탑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한 가지씩 있었죠. 와 이거는 뭐 네? 이 플레이트는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아날로그 페달 뭐 한 20-30만 원대 하고 뭐 이제 곧쯤에서 플레이트라고 해서 딱 만들면은 이 플레이트 이 공간감이 좀 많이 안 담겨서 좀 아쉬웠어요. 그 질감은 흉내내는데 그러니까 레인지가 그만큼 확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 친구는 지금 오우 허허.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장님을 졸라서 이 UAFX 시리즈들을 모아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한번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지만 스테레오 이미지로 사운드로 들었을 때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홀리버브를 들어보면서 노브 조작들을 조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리버브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익숙한 리버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플러그인을 쓸 때 그 렉시콘이잖아요. 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플러그인입니다. 앞에 부딪혀서 따라오는 소리랑 앞에 부딪히는 건 앞에대로 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떤 홀에 들어갔을 때 앞에서 탕 튀겨서 바로 좀 크게 반사되는 거 각이랑 이미 튕기고 튕기고 튕겨져서 저 멀리서 따로 그렇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소리까지 지금 보면 오 그렇죠. 즉흥 입체감이 확 하고 느껴지죠. 저기 이게 입으로 설면 즉흥 이게 하나 있고 저 뒤에 있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리에이션을 B로. 아, 이게 근데 확실히 맨날 모니터 스피커, 이 컴퓨터 DAW 안에서만 듣다가 앰프로 들으니까 다르죠. 이게 환장하겠네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마지막으로 실을 가는데 조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딜레랑 TK 값도 더 주고요. 아이고, 모듈레이션 많이 걸렸네요. 탁 떨리는 소리가. 씨도 같은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연주하고 나서 뒤에 있는 잔향을 자꾸 듣고 싶은 맞아요. 그런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정말 다 땡겼거든요. 네. 그 플레이트 뭐 요 상태에서 네. 다시 가볼게요. 네. 스프링도 요건 역시 좀 믹스가 네. 이렇게 하면 정말 극단적입니다. 오. 이 스프링 튕긴 소리 플레이트입니다. 입니다. 이 저는 이 굳이 메리스의 리버브와 비교를 하자면 약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너무 싶어요.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성능적인 차이보다는 성향적인 차이가 분명히 네. 존재를 하고요. 메리스의 리버브 같은 경우는 좀 더 브라이트한 사운드와 약간 좀 더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스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따뜻하고 묵직하고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근데 각 분야에서 둘 다 탑티어다. 근데 뭐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
DK만 보면 메리스가 훨씬 더 그쵸. 뎁스는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우주로 가는 사운드는 원하신다면은 메리스를 오시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 평균보다 조금 더 위 아니면 평균치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는 뭐 이미 충분한 DK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메리스에서 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우주로 가는 것까지를 보신다면 고깊이까지는 안 가요.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컬러감을 가지고 있다. 되게 좋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메리스의 우리 머큐리 세븐 같은 경우는 화산 친구. 그렇죠. 화산 느낌이죠. 화산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후하고 약간 무거운 느낌. 부드럽고. 예,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네요. 와우. 그렇습니다. 와우. 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 UAFX 네. 그리고 이 유니버셜 오디오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살벌합니다. 은총 씨 먼저 이 골든 리버브레이터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안가요? 지금 약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딥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깊은 바다. 네, 진짜 이 UAD 유니버셜 오디오의 기술력과 이들의 철학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질문조차도 하게 되고 첫 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리스펙트가 이 단전 끝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기어를 쳐볼수록 정말 UAD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런 회사라고 느낀 거는 뭐 물론 제가 UAD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제일 커요. 네네. 근데 와 이게 소리를 듣고 내가 존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와 스튜디오의 경계를 허물었다. 실제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유니버셜 오디오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저희에게 그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이 감동을 안겨주었던 그 사운드를 이렇게 스톤박스 형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연주하고 있는 모든 연주자들에게 맞습니다. 큰 축복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거 적을 필요도 없죠. 네. 10점 10점. 저희가 2020년 말부터 해서 지금 2021년 어떤 이제 중반에 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10점을 거의 준 게 예전보다 확 떨어졌죠. 네네네. 근데 정말 이거는 줄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UAFX 이펙터를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어떤 기타든 상관없습니다. 네. 압도적인, 어떤 앰프도 상관없습니다.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하시게 될 테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